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생초 지략의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상남 7월 스남명. 상남, 남조선에 스남은 이 서남에 곤이 붙어 있습니다. 곤, 곤도수가 들어와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그런 도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7은 화이기도 하지만은 또 7월에는 곡식이 이 물어있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곤도수가 들어와가지고 알곡을 거두어가지고 천지를 이제 밝힌다 하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정도령이 되는 거죠. 상생상극 대대법 수화기재 상망호 목화통명 춘풍장. 상생은 서로 이제 돕는 거죠. 상생은 서로 돕고 서로 대우해주고, 상극은 이길 극자입니다. 서로 이기려고 이렇게 서로 대결하는 그런 법이 이 음양오행의 법이 있는데, 수화기재가 상망호다. 수화는 원래는 상극이잖아요. 그런데 수화가 이래 서로 바라봐가지고 좋은 그런 세상으로 정돈이 와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천지비에서 지천태계로 바뀌면 수화가 서로 이렇게 잘 기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목화 통명, 이 화생, 목생화죠. 통명, 그 밝음이 예, 더욱 밝아지는 거죠. 그 천지에 어둠이 다 물러나고 목화가 통명하는 것 같이 천지에 이제 밝은 빛이 비친다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고 춘풍장, 영원 무궁토록 봄바람이 부는 것 같다. 신선세계가 이루어진다. 수화, 미제, 혼돈세, 동서분명 대란면. 수화, 미제는 원래는 그 지역에서는 화수, 미제입니다. 화수, 미제인데 여기 그냥 수화, 미제라고 했는데, 이 현재가 우리가 문왕팔계가 대표하는 게 화수, 미제입니다. 수화가 상극이기 때문에 건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과 뭐 병인과 이런 게 혼돈스러운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동서가 분명히 큰 혼란을 겪고 왔다. 병으로 또는 전쟁으로 기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해가지고 항상 큰 혼란이 있어 왔다. 우리가 살아왔던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운해 주류 서역도 일광 춘심 만방화. 운이 돌아서 두루 흘러가지고 거문을 쫓아가지고 불사 영생의 대도를 가지고 미륵불이 오셨다. 그렇게 봅니다. 일강, 한 강줄에 봄을 가득 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천하 만방을 전부 다 대화합을 시킨다. 이때까지는 갈기갈기 찢어지고 대립하고 싸웠잖아요. 정돈이 와가지고 전부 다 화합을 시키는 겁니다. 운계 만리 동간일. 구름이 개이고 그치고, 그 이때까지는 참 이 혼란한 세상, 이런 먹구름이 끼듯이 그런 세상이었는데, 이제 그 구름을 다 그치고 그치니까 말이나 먼이 떨어진 곳에서도 다 같이 빛나는 태양을 보는 것 같다. 그 이제 언유적으로 쓰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정도령의 그 밝은 진리 속에서 살게 된다 하는 그런 걸 암시하는 겁니다. 음양 혼잡 난판세. 그 지난 세상은 음양이 혼잡이 되어 가지고 판별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세상이죠. 난잡하게 되어 가지고 천지 정위 영평선, 조두백해 흑적백. 천지가 제자리를 잡으니 영혼이 화평스러운게 만드는 신선이 나왔다. 정도령이 그렇다는 거죠. 정도령이 오면 영혼이 평화, 화평한 그런 세상을 여는 겁니다. 천지가 정의했다 하면은 여기서는 지천태계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조두백해 새의 머리가 희미어 흑적백이다. 이 사실 해석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모든 구절이 정도령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새는 새을자를 씁니다. 새을자 한자 새을 궁궁을을 할 적 을 백은 저는 백십성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궁궁을을 말한다. 궁궁을을은 정도령이다. 그 영평선이니까 정도령이 신선이니까 이렇게 풀이해서 정도령이다. 정도령이여 궁궁을을이여 흑적백 흑은 수입니다. 적은 화입니다. 그렇게 저는 수운 선생을 거쳐서 하늘의 사람 수운 선생을 거쳐서 그 다음에 화운 선사인 강정상 선생을 거쳐서 백십성이 마지막에 천지개벽을 위해서 먼저 오시는 분이 백십성 하나님으로 오신다. 그 하나님을 모신 분이 세다 이거죠. 얼얼이다 이거죠. 그분이죠. 그 정도령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가가문전 1월명 집집마다 문 앞에 1월처럼 밝다. 그러니까 집집마다 그 세상이 이루어지면 집집마다 선등을 걸어놓은 것처럼 항상 밝습니다. 이때까지는 뭐 집집마다 다 찢고 뽑고 국가적으로도 뭐 싸우고 이랬는데 이제는 환히 진리에 다 밝아가지고 그런 세상이 열린다. 29일 입도삭 29일은 음력 29일은 작은 달이죠. 큰 달은 30일인데 요거 삭자를 이렇게 풀이를 해놨어요. 삭자는 적을 소자에다가 다롤자 적은 달이죠. 29일이죠. 돌을 세우라. 이렇게 칼도잖아요. 그리고 삭이다. 깎는다 이런 말이죠. 태상절이여 간상년이로다. 태상절은 제일 위에 있는 효가 끊어져 있어요. 음괴로, 저효로 끊어져 있어요. 뭐 서방을 또 의미합니다. 그래서 서방의 운수는 좀 좋지 않다. 간, 상년, 간은 위가 이어져 있거든요. 밑에는 떨어져 있지만, 간은, 지천태계에 열리면 간은 우리나라 간방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간방인데, 간은 물론 자연현상으로는 산을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시종간냐 소사지 가는 것도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이 중심이 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가게 된다 하는 걸 이 안에서 암시하고 있다고 봅니다. 일성일패 약강리 인력내하 순환천. 한번 성하면 한번 또 패하고 강한 것이 약한 것이 또 강하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하늘의 이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그 이치인데 사람인들 어떻게 안 따를 수 있겠나? 사람들 어쩌겠는가? 거기에 따라야죠. 자연의 대자연의 도는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음양 추지 변화리 음양을 미루어서 그 이치를 미루어서 보면은 변하는 그 이치를 알 수가 있다. 국가가 국가 대흥, 국가가 흥하면은, 크게 흥하면은, 오가 흥, 내 집도 흥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망하면 나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인명, 제천, 천정수.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는데, 하늘이 수명을 더해주는구나. 좋은 세상이 되면은 수명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삼태, 응성, 천상선. 오복구비 비인간 삼태성에 응한 천상선 정도령은 오복을 구비하여 나르는 인간으로 오신다. 신선은 날아다니는 거죠. 어미산하 호운기 아름다운 산하 강산이여 좋은 운이 왔습니다. 좋은 운이 오다. 누가 좋은 운을 누가 가져 오겠어요? 정도령이 가져오는 거죠. 이 호도 모금과 그분이 합의된 궁궁얼얼이 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호운이 되는 겁니다. 자연인의 갱인화. 인의라는 것은 오상 가운데서 인이 예지신 이 오상 가운데서 인을 제일 먼저 치는데
인이 이 목에다가 배속이 돼요. 의는 금에다가 배속이 되고, 그래서 인의라는 것은 목은과 금은 이 합의된 정도링이 이 다시 이제 사람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오신 거죠. 정도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목이 금과 목이 목과 금이 합의되고 동과 서가 합의되고 그런 분이 궁궁얼얼이 정도령이 되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는 그 소리는 목소리는 가이 전천례 진동 순능 번전광 희합. 그 목소리가 하늘에 그 우레같이 진동한다. 그 순식간에 번개불처럼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 같이 해가지고 마귀를 뒤엎어버린다. 수구 분 풍우 작점 파지 무운 사비. 입구자죠. 입에서는 물을 내뿜어가지고 풍우 비바람을 지어내고 이건 점은 적시는 거니까 천지를 적신다. 파지, 그러니까 손가락에서는 이 안개가 이 파도 치듯 하고 구름을 저 하늘 높이 막 쏴가지고 날리는 것 같다. 이게 이제 정도령은 풍운 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감노회인을 막 이래 용서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시호 장부 영세월. 때어 좋은 때로다. 장부, 대장부니까 정도령이 세월을 호령하는 도다. 정도령이 모든 세월을 다 휘어잡고 앞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장신금 만방휘 강부유리 기광명. 그 정도령이 신금을 휘두르는 것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만방을 그렇게 휘두르는 것이 묘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먹으면은 전부 다 구름과 안개가 막 일어나고 또 조금 전에 보다시피 이 손가락에서 구름과 안개가 막 나르고 여기는 좀 풍우를 짓고 비바람을 막 짓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만방에다가 막 휘두르는 거예요. 신금을 휘두르는 것 같이 그렇게 되는 거죠. 어찌 미친 사내는 어찌 그 이치가 미친 이름을 내 믿겠는가? 왜냐하면 이 강부라는 것은 정도령은 죽지 않는 그 세상을 열기 위해서 왔는데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학문과 종교는 전부 다 죽어서 천당 간다, 죽어서 극락 간다. 이런 논리를 내놓는데 그것이 다 미친 논리다, 미친 학설이다 이겁니다. 원래는 살아서 천당 가고 살아서 극락을 가야 된다. 그런 논리를 정도령이 내세우는 겁니다. 천자연 강욕형. 하늘에서 사람으로 내려와가지고 앞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만사 형통을 하려고 하는 그 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발권 축격 천 마귀. 그렇게 하려면은 이 마귀를 이 주먹으로 쳐서 쫓아내고 천만 마귀를 전부 다 쳐서 내버려야 되는 거죠. 물러나게 해야 되는,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렇게 물리치게 되면은 이 마귀들이 발 뒤꿈치를 들 새도 없고 굴복을 시켜가지고 도망가지도 못하게 한다. 그만큼 위력이 세다는 거죠. 무리 신삼 신화금. 그 정도령의 그 모든 하는 그 행위가 이 마치 이거 신이 춤사의 이거 저 적삼이죠. 춤추는 그 적삼이 휘날리는 것 같다. 적삼이 이 춤을 손을 막 흔들고 하니까 그 옷 나부끼는 것이
이제 중문 가운데서 옷을 나부끼는 것이 금, 신금을 사용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인다. 이렇게 묘사를 그렇게 한 겁니다. 청가 음률, 락성생, 서만, 심, 인의, 대, 갱명, 대야. 맑은 노래, 소리는 그 생황이 내는 그런, 음악하고 잘 조율이 되고 잘 어우러지고 상스러운 마음이 가득해가지고 인의가 다시 크게 밝아온다. 그 정도령이 인의로 인과의로 대표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령이 오시니까 그 앞으로 진짜 인의가 다시 이제 밝아오는 거죠. 지금 현 세상은 아주 난잡한 세상이기 때문에 인의가 사라져 버린 거죠. 정, 안, 평, 성산, 음택, 시, 계비, 천조, 수신, 입조, 기도화. 성산, 정도령 말하죠. 정도령이 계시는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거기는 안정되고 평안한 정도령의 그 마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천신이 도와주고 따라주어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도로 길하도록 도와준다. 그리고 그분을 찾아가지고 그분의 마음법을 배워가지고 실천하면은 앞으로 불사 영생의 도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옥 춘 영귀 덕 만 수신 윤월비. 하나님의 집은 천당이라는 말이죠. 봄과 같다. 봄은 여러분 이제 설명을 들었죠. 삼인이라고 세 분이 하나가 돼가지고, 빛을 내는 그것이 이제 춘자를 표시하는데 따뜻하고 화합하고 이런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집은 봄과 같이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덕으로 가득 차 있다 이거죠. 그리고 수신함이 윤월비. 윤월비는 보름달을 묘사한 겁니다. 윤태가다 하는 윤자, 비는 둥글다는 거, 보름달과 같이 그렇게 밝고 그렇다. 사해 수총 용대음 구천 운서 학고비. 사해에 그 맑은 물을 용이 크게 마셔가지고 토해내니까 구천에 구름이, 상스러운 구름이 일고 학은 높이, 하늘 높이 날고 있더라.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용은 정도령을 의미하는 거죠. 정도령. 그만큼 정도령의 능력, 권능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불인 견성 진 숙위. 그건 많이 생략이 됐습니다. 사인불인 천신강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그분을 보고 또 그분을 보고 성인인지 진인인지 누가 알고 이야기했겠는가.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남내 정시 갱명희 길성 환치 중흥극. 남조선으로 오신 정도령은 다시 이제 밝은 빛을 내고 길성이 돌아와서 기운을 모아가지고 우리 조선 대한민국을 중흥케 한다. 그런데 형사 역종 멸망방. 이 남조선을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흥하기도 하지만 이 아주 흉한 뱀, 이 마귀죠. 그러니까 마귀를 따르고 이런 무리들이 마귀가 멸망하는 곳이기도 하다. 대한민국에서 그럼 저 마귀가 다 멸망한다는 것이죠. 만조 유성 지주곡 백화 무어 향, 양 향이죠. 온갖 새들이
지적인다. 지적이면 꼭 구세주를 알아보는 것 같다. 모든 꽃들이 말이 없이 피어 있지만 이 볕을 향해서 향기를 내뿜는다.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그 세상의 모든 새들이 하는 건 전부 다 백화나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구세주 정도령을 찬양을 한다는 거죠. 축마 시무 금휘전 마귀를 쫓은다. 이 건물을 치는 거죠. 건물을 치는 듯 해가지고 번개처럼 이 마귀를 전부 다 쫓아낸다. 차세호가 성진대. 그러니 이 세상에서 앞으로 정도령을 찬양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소리가 참 우레가 진동하는 것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좀 다 그렇게 찬양을 한다. 기천년지 검시정 대화통로 길문계. 이 수천년 전부터 이미 예정이 된 건데 이제야 이제 시작이 된다. 대화통로 길문계. 대화의 길로 통하는 길한 문이 열린다. 앞으로는 전부 다 대화합 화목입니다. 전쟁치고 무슨 대립 갈등 이런 게 없고 전부 다 화합이 돼가지고 하나로 되는 그런 세상이 열려지는 겁니다. 차은 부중 비천어 시불계 부도령. 이 말은 하나님 적중하지 않는 것이 없어. 다 맞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이 없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불계 부도령. 때가 열리지 않으면 정도령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다 죄인이고 진리에 어둡기 때문에 때가 되었어야 아는 겁니다. 여금 미각 궁궁거 하시 갱대 우봉춘. 마치 지금 궁궁이 궁궁 십승 하나님이죠. 십승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궁궁 하나님이 각오를 한 뒤에 어느 때에 다시 봄과 같은 신선 세계를 만날 수 있겠는가? 뭐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기회라는 것이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때를 맞추어 가지고 십승 하나님 정도령을 바로 그거 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가지고 이 봄의 세상 신선 세계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하는 거죠. 만신 호면 차남녀 미각 수칭 대도도. 모든 선한 신들이 이 남녀를 면전에서 보호한다. 이 남녀는 남자 선신, 여자 선신 이렇게 봅니다. 육도 삼략의 목은 거문이죠. 그러니까 궁궁 을을 같은 겁니다. 정도령을 옹호하고 하는데 소위 말해서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 누가 대덕한 그런 도 높은 사람이라고 칭할 수 있겠는가? 정도령도 못 알아보는데 어떻게 도가 높고 덕이 높고 대덕한 고성 대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뜻입니다. 세지 기은 기국회 조선 만세 중흥극. 세상에서 몇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말하기를 이 조선 대한민국이 앞으로 만세에 영원 무궁토록 진리의 중심국으로서 일어난다. 대화문 개 주야통. 대화합의 문이 주야로 밤낮 할 것 없이 항상 열려가 있다. 그럼 항상 그 세계는 화합의 문이 열린 거죠. 시기 만방 내 만방에서 정도령을 찾아오기 시작한다. 춘삼을지화 정호 천인 당시계 춘무. 봄춘자죠.
봄에 3월은 춘삼월이라는 말인데, 3월은 임묘진이 봄인데, 이 3월은 진월입니다. 진월. 진은 용이면서 계룡의 용입니다. 그문이죠. 그분이 정도로 오셨으니까 문학적으로 3월 지하 보기 좋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3월 지화는 해석에 따라서 정도령은 감노회인을 마음대로 용서하고 감노회인의 본체가 되기도 하니까 그 화를 소위 말하는 금꽃, 금꽃을 피우는 감노회인을 피우는 주인공이다 하는 것이 이 3월 지화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천인 하늘 사람이 당시에 이제 정도령이 오셨다는 것을 그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봄이 왔다고 춤을 춘다. 숨을 춘다는 것 자체가 이 손으로 추는 춤이 무자입니다. 그래서 박수 치고 찬양하는 거죠. 찬송을 하고 천강 비화 세간상 상전 벽해 박멸 귀. 그 하늘에서 비화낙지 소두무적이 내려옵니다. 이 세상에 내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상전백해가 된다. 천지개벽이 된다는 거죠. 응?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로 변해버리니까 천지개벽이 되는데 그때 마귀가 다 박멸소탕이 되는 겁니다. 누가? 정도령이 감노회인으로 박멸소탕시키는 거죠. 몰세인간 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이 사라지고 꿈밖에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천지개입이 되어가 신선세계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단선지시 통세기 정세 창생 문주인. 그래 붉은 부채를 가리키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세상에 통하니까 참 신기하다. 정도령이 그렇게 세상말로 하는 도수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 건진다는 거죠. 세상의 창생들을 살리는 주인이 누구냐고 묻는다면은 정도령이 주인공이죠. 자립심 주 정세주. 그러니 자기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지금은 마귀가 좌정에 앉아 있는데 그 자리에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이 좌정하게 되면 그 사람이 구세주다. 개개인심 좌정주. 개개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기 속에 그 구세주 하나님을 모셔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천일인지 만만세. 하늘에서 한 사람 정도령이 오셨으니까 정도령 만만세 부르는 거죠. 천황대도 음가출 대편금하 구욕이. 하나님의 대도가 음하게 나올 때는 이 채찍을 휘두르고 사해에 채찍을 구르고 또는 검을 휘둘러 가지고 요사스런 마귀들을 몰아낸다. 무성무치 진천강 살마무종 독하멸. 하나님이 오실 때는 무성무치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무성무치한 게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내려올 때는 우레가 벼락을 치듯이 우레가 막 하늘을 흔들거리는 그런 정도의 우레를 치는 거죠. 그러면서 마귀를 죽인다. 종자도 없이 마귀 시종자도 없이 마귀를 다 죽여버린다. 그리고 독한 불균을 좀 다 소멸시킨다. 그렇게 해야 신선세계가 이루어지잖아요. 부삼천추 응만경. 부는 천부의 영부입니다. 감노회인이죠. 감노회인은 여러 경전에 3000년 동안 다 그 언급을 해놨던 겁니다. 거기에 응해가지고 만 가지가 다 합해가지고 한 사람 정도령에게 다 돌아온다 이겁니다. 정도령이 그 감노회인의 주인공이다. 영부, 천부, 감노회인의 주인공이다. 삼인동 72, 오로 선령 13선. 요거는 삼인동행 72 또는 72라고 되어 있는 게 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줄이 났는데, 삼인이
동행을 한다. 동행을 한다는 것은 같은 길을 가는 거죠. 목적지가 똑같습니다. 목적지는 천당, 극락, 신선세계입니다. 이 3인이 동행, 이게 이제 결국은 봄춘자하고 맥이 통하는 거죠. 목운과 여인 한 분과 금운이 합의된 분이 예, 금운 정도능 속에서 구현이 되는데 그 체가 72입니다. 체가 72는 목운입니다. 금운은 81궁이고 체가 72궁궁 십승 하나님이 72궁을 오셨던 거예요. 그걸 밝히기 위해서 72라고 써놓은 겁니다. 어떤 데는 72라고 쓰는데 72를 살짝 가리기 위해서 72라고 그렇게 써놨어요. 그렇게 72로 하시면 됩니다. 5로 선령 13선 그리고 5가 육도삼략의 제5도가 72궁 모군입니다. 남자 선신 그분의 육도삼략에 보면 그 마주 보는 괴의 숫자가 합이 13이 나옵니다. 그걸 밝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14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분이 여인 한 분과 거문을 찾아가지고 합이 됐다는 것은 그래야지 하나님 자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다 못합니다. 천지기획하고 심판은 영적인 아들이 되는 거문에 왔어야 다 하게 되는 겁니다. 오인 홀각 신화경 주역 음부 기성연야 내가 호련히 신화경 정도령이 있다는 그 괴감유록을 깨닫고 보니 이치가 어떠냐 하면 주역 음부 주역이나 이 하도낙세의 이치가 본래 바탕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두성 기적 불은 불가군 두성은 상제지자라고 해서 상제지자 하나님의 아들 북두칠성 그리고 그 신이 사람을 내려왔을 때 그게 정도령이 되는 겁니다. 정도령으로 오시는 두성은 뭐잖아 이 도끼를 가지고 썩은 가지들 도려내는 치는 그런 하늘의 임금이 된다. 원유장이 분연합 연합이 원유장원 그 생명수의 근원이 흘러가지고 이 영원 전부터 아주 오랜 장구한 세월 동안 흘러내려왔는데 오면서 나뉘어지고 또 합하지기도 하고 그런 연 후에 다시 또 멀리 또 흐르고 영원히 또 흐른다. 천냐 인냐 부지신 하늘이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하늘이 사람이고 인데 신을 모르는구나. 신이 사람인데 또 하늘을 모르는구나. 신 역시 사람이고 하늘 역시 사람이다. 사람이 신인데 사람이 또 하늘이기도 하다. 그래 인지신의 기지 사람이 신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 하늘을 알게 되고 신이 사람인 걸 알면은 막 땅을 또 알게 되고 뭐 그런 거죠. 다 그런 신이다, 천이다, 지다, 뭐 신이다, 이다 이게 전부 다 같은 그런 거다 이거죠. 그게 보면은 1월 유수 대소정 1월은 다 천지 도수가 있습니다. 도수가 있어 가지고 크고 작은 게 정해져 있는 거죠. 성공 생은 신명출 성인이 공을 들여 가지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신명이 나온다. 하나님의 빛이 나오는 거죠. 빛이 이제 나와가지고 그게 결국은 감로회인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거죠. 봉별기년서가전 갱봉금일수원여 수지금일수원여 이별 헤어지고 난 뒤에 다시 만난다는 거죠. 몇 년 뒤에 헤어지고 난 뒤에 얼마 뒤에 다시 만나게 된다고 서가에 전해져 왔다. 뭐 지금 금일에서 다시 만난다. 바로 그 수원여다. 수원나그네다. 소위 말해서 수지 누가 알았겠는가
거밀에 와서 정도령이 그 수원 나거리라는 것을 누가 감히 알았겠는가. 선인 영웅 희복년 영웅하사 종반각. 선인은 모군으로 봅니다. 영웅은 거문입니다. 궁궁 얼얼이죠. 정도령이, 정도령을 우리가 기쁘게 참 만나는, 하게 되는데, 영웅은 무슨 일로 따르는가, 반각, 십승의 이치를, 요거 소반반자죠. 소반에 네 귀퉁이를 빼버리면 십자가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십을 말하죠. 하나님, 십을 따르는가. 월명 만리 천황내, 춘향 소식 문 영웅. 월명 달이 밝다. 보름달을 암시하는 거죠. 달이 밝으니까 또 만리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달은 밝고 만리 밖에서 하나님이 오신다.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춘향 소식 문영웅. 춘향이라는 것은 이도령하고 뭐 춘향 그 이야기를 빗대어 가지고 써놨습니다만, 춘향은 은밀히 말하면 감로회인입니다. 감로회인. 영웅이 감로회인을 마음대로 용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춘향의 소식을 따라가지고 영웅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이제 작견 산성, 어제 보던 산성, 정도령이 계시던 그곳이 아주 초라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런데 수원 나가리처럼 다시 오신 그 수원 나가리를 다 찾으면 그때는 궁궐에 계신 분이다. 임금이다 이거예요. 응? 궁궐에. 궁궐에 임금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늘의 임금으로서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그분 계신 것이 참 사람도 적고 아주 초라했는데 이제 보니까 수원 낙원에 그분이 임금이었더라. 하늘 임금이었더라. 그래서 정도령을 찾아야지 우리가 춘향 소식을 듣게 되고, 응? 감로회인을 알게 되고 감로회를 마시고 영생 불사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지혜 차서 유복가. 이 책 교감 유록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고 복은 불사 영생의 대복을 말하는 거죠. 잘 영웅도 살 수 있는 게 되고. 미혜 차서 유복가. 이 책 교감 유록을 해득을 못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다. 쉽게 말하면 영생 불사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차은 부중 비천어 또 나왔네요. 이 말은 적중하지 않는 것이 없다. 하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적중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시, 수, 감, 작, 차서, 전 누가 감히 이 책을 지어서 저랬다고 하느냐. 누가 사람이 억지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죠. 삼척 근금 망국 조선화. 이인 중금 사해일탕. 삼척이나 되는 금금고를 탄주를 해가지고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조선과 같이 만다. 조선이 먼저 신선의 세계가 되기 때문에 망국도 조선의 본을 받아가지고 지상천국을 다 만들어버린다. 그런데 이 삼척의 금검구의 그 소리가 그 정도령의 진리의 말씀이죠. 불사영생의 대도의 진리의 말씀을 금검으로, 금검구로 표현을 했고, 또 물론 감로회인도 다 들어가 있겠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검을 휘둘러가지고 이 천하에, 천하 사해에 걸쳐 있는 마귀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다. 금검우고 뜯어가지고 전부 다 그 소리로 전부 다 없애버린다. 이거죠. 신화경 운 하도낙서 역명리. 신화경에 운하되 하도낙서의 그 이치를 역에서 다 밝혔는데, 주역에서 다 밝혔는데, 거기서 태초에 우성인이 있었는데, 우성인이 정도령이 되는 셈이죠. 우성인이 있는데, 우성, 소위성품, 소위성품, 두우, 북두칠성이 이제 우성 하는 거죠. 상정이면 아들이다.
우성인이 이 상제님 하나님의 아들이다. 건성우요 하나님의 성품을 있는 하나님 성품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요 소요 그게 이제 우성이다 이거죠. 그걸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우성이라는 거예요. 건이 건공을 가르다. 건이 곤을 만나면은 마우가 되고 이제 건이 마고 이 곤이 우입니다. 그래서 마우가 되고 곤이 건을 만나면은 우마가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마우는 여기서 말할 때는 천지 비계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천지 지천태괴가 되고 이건 이제 우리가 지금 정력 세계에서 가면은 모든 것이 바르게 되고 정도령이 불사 영생의 대도를 여는 그런 지천태계가 열린 걸 우마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우성제야 구마세 덕후도 우마성. 소 울음소리가 덜에 있습니다. 구마세 구는 금입니다. 오행의 금 금이고 금운이죠. 말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궁궁얼룰 정도령입니다. 정도령이 우성제야 소울음소리가 덜에 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덜에 있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세상 덜이 아니고 영적인 마음의 밭을 간다 이거죠. 그리고 우성이라는 건 진리의 말씀이니까 불사 영성의 진리의 말씀을 이야기한다 이거죠. 덕이 덕과 도와 덕이 아주 두텁고 그 우마성 궁궁얼룰 정도령의 진리의 말씀은 덕과 도와 덕이 아주 두텁다 그런 거죠. 이 도라는 것은 불사 영성의 도고 덕은 그 불사 영성의 진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덕이 되는 겁니다. 하자 능지 출차인 어떤 자가 어떤 사람이 능히 이분 정도령이 나와서 출연했던 걸 알겠는가? 보통 잘 알기 힘들죠. 차인 이 사람 이 정도령은 시비시 진이다. 시시비비가 많은 진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부 다 죽어서 천당 간다, 죽어서 극락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살아서 천당, 살아서 극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종교 학문은 이분을 전부 다 이단시하는 거죠. 그것도 옳다 그러다 말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 학문과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이 하면 시비가 붙을 수 없는 거죠. 자기들하고 똑같은 논리라면 선약 벌병 멸장매 신선의 약 감로회인이죠. 감로회인은 병을 물리치고 장사 지내고 매장을 하는 걸 없애버린다 이거죠. 안 죽는다 이거죠. 선약의 감로회인은 쉽게 말하면 불로초 불사약이다 이 말이죠. 장매 멸이 신기법 장사 지내고 매장하는 것을 없애는 이는 대궁인데 활로 그런 마귀를 죽여야지 이런 죽음이 없어지잖아요. 참 신기한 법술이다. 수가 각이 견불소 인덕 시비 연후 후 능성 누가 가히 깨달아 보겠는가? 누가 가히 깨닫는가? 비웃지나 말아라. 보통 사람들 참 알기가 힘듭니다. 정도령을 어떻게 본인이 뭐 노력해가지고 찾을 수도 없는 거고 3대 적덕지가 라야지 뭐 만날 인연을 맺게 되는데 사람이 시비를 겪은 후에 시비를 덕한 후에 연 후에 능히 이루어진다. 완성이 된다. 인능 덕 운후 이 구성 변화 사람이 덕 운후 구름과 비 감로회의를 덕한 후에 라야지 변화를 입을 수가 있다. 감로회인 안 받으면 사람이 변화가 안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감로회인을 받으면 감로회인은 마귀를 죽이기 때문에 마귀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선이 되는 거죠. 금세자자 무식인 하가인물. 지금 세상에 선비라는 자들은 무식한 사람들이다. 어찌 참 인물이라고 하겠는가. 오탐리욕인 그 궁궁 아래시시 출판 헌천. 이 뭐 잘못, 오는 잘못됐다는 거죠? 탐욕이죠? 요건 이 끝에 매달리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활활 떠나간다.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옆에서 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거기에 응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떠난다. 그러나 정도령은 살금살금 온다. 살살 온다. 올 때는 그래 살살 오지만은 나올 때는 출연할 때는 천지를 흔들거릴 정도로 그렇게 나와서 심판할 때는 그렇게 된다. 하늘이 흔들거릴 정도로. 유세 궁궁구 위세를 떠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홀홀 떠나버리지만은 그러나 힘없고 힘이 없는 듯이 또는 이렇게 자제하심을 굽히고 겸손한 자들한테는 살금살금 온다. 그래서 이제 공중에서 화한 말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것이 그렇게 되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거듭난다. 도통천지 무형회. 도통은 천지에 다 통하고 천지 밖에까지도 다 통한다. 그만큼 도통이라는 게 궁극의 목적이 돼요. 도통이라는 게 결국은 신설이 되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서 오늘은 생초 지략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을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